위나이틴! 위나이틴은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타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펼칠 경기죠. 캔자스 칩스 대 애틀랜타 펠콘스의 게임을 한번 프리뷰해봅시다. 두 팀 다 저번 주에 정말 4쿼터 막판에 신승을 거뒀던 팀들이죠. 캔자스 칩스는 2승 0패로 출발이 괜찮고 애틀랜타 펠콘스 같은 경우는 1승 1패로 지난 경기에 막판 역전극 때문에 0승 2패라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펠콘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만에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몸이 회복되거나 전술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경기력이 좀 올라오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두 팀 다 자주 만나는 대전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한 2020년 이후로 거의 처음 만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팀의 지금까지 스탯들을 보면은 캔자스 칩스가 좀 여러 방면에서 고루고루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득점 부분이 조금 더 높은 반면에 실점에서는 펠콘스가 확실히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수비 세부 지표로 보시면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만한 것이 이제 DVOA인데 이제 상대의 어느 정도의 강함을 조정해서 만든 수비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캔자스 칩스가 정말 상대가 강했음에도 수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격에서도 역시나 캔자스 칩스의 상징과 같은 이 굉장히 캔자스 칩스가 자신들의 팀 컬러를 리빌딩한 이후의 상징과 같은 이 밸런스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러닝에 확실히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팀의 감독 코치진을 보면 이제 칩스 같은 경우에는 앤디 리드와 스티브 스페그놀라가 이끄는 어쩌면 리그에서 가장 고령의 코치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챔피언들답게 확실히 여러 면에서 꾸준히 자신들을 검증한 정말 이 끝판대장 느낌이라고 보시면 됐고 펠콘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감독 코치진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패기와 우리가 올해는 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증명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포지션별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앤디 리드 감독이 이제 아무래도 이끌게 되고 뭐 칩스를 얘기하면서 패트릭 마홈즈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지금 현 시점 NFL 최고의 선수이고 NFL 역대 최고인 이제 톰 브레이디에게 거의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 패스를 밟고 있는 인물이고 이번에 3연속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NFL 전무후무한 기록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데 패트릭 마홈즈는 사실 어느 순간이건 어느 패스건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말도 안 되는 팔재능이고 뭐 두 번 말에 뭐 할 정도의 선수이니까 이 정도라고 넘어가고 오라인들부터 한번 보죠. 오라인들에서 보면 이 내곽에 있는 3인의 수준은 거의 리그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조 튜니, 크리드 험프리, 트레이 스미스는 거의 리그에서 다른 사람들과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고요. 이들을 이용한 빠른 스크린 플레이는 진짜로 캔자스 칩스의 거의 굉장히 상징과 같은 플레이인데 앤디 리드 감독이 워낙 스크린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즉 상대의 쇄도를 허용을 하고는 옆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전진 블로킹 하는지 보는 것도 게임의 좀 재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반면에 좀 주의할 점, 약점이라고 보면 역시나 태클 쪽입니다. 특히나 이제 레프트 태클 쪽이 칩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킹슬리 수아마타이아라는 이 신인이 원래는 뛰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저번 경기에 이제 벵갈스에게 정말 호되게 혼내가지고 경기 중간에 교체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좀 전술을 수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시버진에서는 트래비스 캐시는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에 논의될 정도의 훌륭한 선수고 아직까지 뭐랄까 그 이름에 걸맞는 경기를 보여주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수비들이 이 선수를 집중마크하기 때문인데 이 집중마크를 이용해서 열리는 선수가 바로 라시라이스입니다. 지금 뭐 리그 최고의 리시버 대열에 들 정도로 스탯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제 내곽 쪽에서 많이 뛰어요. 내곽 쪽에서
트래비스 캐시한테 집중이 쏠리면 그 뒤로 아니면 혹은 바로 앞으로 공이 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이 라시라이스가 또 한 번 그 활약을 이어나가는지 게임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칩스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 러닝백인 아이제아 파체코가 없어요. 칩스가 어느 정도의 그 리빌딩 모드 이후에서는 러닝과 패스를 굉장히 골고루 하는 팀으로 발전을 했는데 특히나 지난 경기에는 아이제아 패체코한테 정말 공을 많이 주면서 우리는 그라운드 게임, 즉 지상 게임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고 그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었는데 이번 게임에서는 파체코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그러한 사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제 피라인이랑 카슨 스틸이 그 공을 나눠서 가져갈 생각인데 과연 앤드리드 감독이 자신들의 스타 러닝백이 빠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술을 풀 수 있을지 뭐 워낙 전술적으로 조예가 깊은 감독이라 사실 예측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보는 것도 게임 중에 좀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반면에 펠컨스의 수비 쪽으로 넘어옵시다. 펠컨스의 수비는 이제 라임 모리스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능있고 경험이 많은 감독이에요. 커리어 초반에 어린 나이에도 재능을 인정받아서 감독이 됐었는데 좀 너무 성급하게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서 좀 오히려 고생을 해서 수비 쪽에서 그 뒤로 이제 밑에 자리부터 다시 한번 차곡차곡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던 인물이고 그 결과로 감독직을 다시 받은 건데 로스터진으로 봤을 때 주의해야 할 만한 것은 이 팀은 역시나 최후방에 있는 이 세이프티 제시 베이츠와 저스틴 시몬스의 존재입니다. 특히나 제시 베이츠 3세의 존재감인데 이 선수 뭐 리그에서 지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후방을 지키는 이 선수 비 중에 초특급 에이스예요. 실제로 1주차 경기에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할 때 스틸러스는 아예 필드 중앙 뒷공간을 노리지조차 않았어요. 거의 의도적으로 밖으로만 패스를 하는 느낌이 혹은 짧게 패스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시 베이츠를 피해라라는 코치진의 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글스전에서도 심지어 그런 경향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역대 최고의 쿼터백 자리를 노리는 패트릭 마홈즈도 그러한 똑같은 움직임을 칩스 입장에서 보여줄지 그게 좀 기대가 되고 혹은 제시 베이츠가 조금은 아래로 일선으로 내려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힐지도 조금 두고 볼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라인맨들을 보게 되면 라인맨 입장에서는 매튜 주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번에 이제 빨간 긴 소매를 입고 뛰는 선수인데 뭐 비화를 좀 말씀드리면 어렸을 적에 미식축구를 하다가 이제 팔이 손에 좀 찌어가지고 피가 나니까 그걸 보고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는 걸 보고 그 뒤로는 이제 빨간 소매를 계속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피가 난 게 티가 안 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매튜 주던이 아까 말씀드린 이 태클들 오라인의 가장 외곽에 있는 선수들과 맨투맨 혹은 매치업을 하게 될 건데 이 선수가 얼마나 압박을 잘 만들어내줄 수 있느냐가 게임에 대한 승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레이디 데럿이라고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수준급의 내각 수비 라인맨이었는데 이 선수가 거의 리그 1티어인 칩스의 내각 오라인맨 상대로 또 어떻게 할지 좀 굉장히 재기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좀 어느 정도 승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펠컨스 공격에 칩스 수비 한번 보죠. 펠컨스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잭 로빈슨 공격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램즈 출신이어가지고 새롭게 팀의 공격을 재단장을 했었는데 고무적인 거는 이제 1주차 경기에는 자신이 램즈 시절에 하던 이 피스톨 오펜스를 들고 와가지고 게임을 펼쳤다가 그거를 수행할 만한 선수진도 아니고 뭐 전술적으로 적응도 안 됐어가지고 정말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크게 혼났었는데 지난 2주차 경기부터는 그 피스톨을 어느 정도 버리고 팀 선수들이 잘하는 전술로 많이 갈아탔어요. 바로 이제 커크 커즌스라고 하는 올해 FA로 데리고 온 좋은 선수 베테랑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잘하는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게임이에요. 지금 뭐냐 이 센터의 오라인 바로 뒤에
엉덩이 쪽에서 공을 받아서는 런닝하는 척 해놓고는 패스라는 플레이 액션 패스 게임인데 커크 커즌스 이거 정말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막판부터 감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 이 부상으로 거의 한 시즌을 통으로 날리고 프리시즌에서도 거의 제대로 못 뛰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경기를 뛰는 거라 조금은 적응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이런 경우 한 3, 4주차 정도부터 감이 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커즌스도 이번 게임에서는 뭔가 좀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펠컨스의 오라인 같은 경우에는 러닝 게임에 있어서는 리그 거의 탑티어의 선수의 수준들입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러닝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은 러닝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러닝 게임 중에서도 아웃사이드 존러싱이라고 해서 오라인이 러닝백의 진행 방향과 함께 모두 동일하게 횡으로 움직이면서 이선의 라인백커진까지 올라가는 블로킹을 하는 이 아웃사이드 존러싱에 굉장히 특화된 팀이 바로 이 팰컨스의 오라인입니다. 게임을 보시다 보면은 오라인들이 모두 다 일렬로 움직이면서 얼마나 이선 수비로 잘 나아가서 블로킹을 해서 구멍을 열어주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정도로 펠컨스는 정말이지 아웃사이드 존 러싱이 굉장히 특화된 팀이고 아웃사이드 존 러싱을 주력으로 삼는 팀은 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이 얼마나 잘 먹히냐에 따라 게임의 승부가 결정이 돼요. 즉 이 짧은 거리를 횡적으로 넓게 커버를 수비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을 더 투자하게 되면 그 뒷선이 그만큼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패스 기회가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라인이 얼마나 2선 수비까지 올라가는지가 게임의 전체적인 승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러닝백 듀오도 굉장히 좋아요. 비잔 로빈슨은 뭐 근한 한 6, 7년 안에 나왔던 러닝백 유망주들 중에 가장 포텐이 높은 선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이고 프로에 와서도 뭐 아직까지 그 탑티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지는 못했지만 뭐 작년에 처음 데뷔해가지고 올해는 작년 상황이 좀 달라요. 작년에는 감독 코치가 이제 비잔 로빈슨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었다면 올해 잭 로빈슨은 비잔 로빈슨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러닝에 대한 감각이 올라오고 있고 비잔 로빈슨이 좀 지치면은 나오는 타일러 알지어 역시나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비잔 로빈슨이 있기 전에도 1000야드를 기록했을 정도로 베테랑의 좋은 선수라 이 선수들이 펼치는 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은 거의 이제 펠컨스의 상징과 같은 플레이가 돼버렸어요. 무기도 펠컨스가 괜찮습니다. 드레이크 런던은 역시 농구 선수 출신의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펠컨스를 응원한 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선수는 역시나 카일 피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트엔드로서도 거의 리시버 같은 타이트엔드거든요. 근데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아마 타이트엔드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드래프트 픽으로 뽑혔던 선수인데 데뷔 시즌에 한번 빵 하고 포텐이 터지고는 아직까지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번 경기 어쩌면 그 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칩스의 수비진이 타이트엔드 상대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자 그럼 칩스 수비로 다시 한번 넘어옵시다. 칩스 수비는 스티브 스페그놀라 수비코치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인물은 사실 감독을 할 만한 인물인데 뭐 여러 사장으로 인해서 그냥 수비코치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인터뷰 시점이 안 맞아서 감독으로 못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굉장히 유능한 수비코치고 지금 상황에서 NFL 손에 꼽힐 수비코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브 스페그놀라의 가장 에이스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이 크리스 존스예요. 지금 디펜시브 라인에서 내각이랑 외곽 양쪽에서 뛰는데 뭐 주로 내각에서 뛰는 선수인데 내각 수비 라인맨 중에 거의 현재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게임이 한 초중반이 지나가면서 상대 라인들의 약점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한 중후반부터는 그 라인의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노릴 정도로 굉장히 영리하고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날뛰도록 하면 게임이 거의 찢어질 수가 있어요. 펠컨스 같은 경우에는 러닝 게임에 강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인맨이랑 라인베커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해서 크리스 존스의 활약도 중요하고
라인베커 트리오, 뭐 닉 볼튼, 드류 트랭퀼, 리오 샤넬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해요. 특히나 제 생각에 칩스를 응원하는 분들이 이제 칩스 수비 쪽에서 그럼 누굴 중심으로 봐야 되냐? 바로 리오 샤넬입니다. 지난해 슈퍼볼에서도 런닝 수비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인베커인데 터프하고 런닝 태클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마찬가지로 이번 게임에서도 런닝을 잘하는 패커 상대로 좀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선수비의 경우에는 강력한 맨마킹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나 트렌트 맥더피는 이제 작년에 거의 리그 최고 수준 코너백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트렌트 맥더피와 드레이크 런던의 매치업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다만 조금은 걱정해야 될 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 칩스가 타이트엔드에 좀 많이 당합니다. 1경기에 125야드, 2경기에 151야드 타이트엔드한테만 내줬을 정도로 타이트엔드한테 조금은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카일 피츠라는 이 거의 리시버인 선수를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게임이 매치업이 좀 재밌게 펼쳐지는 패커스 홈 경기인데 아 개인적으로 승자를 고르라면 팰컨스에 좀 한번 도박수를 걸어보겠습니다. 팰컨스가 젊은 이 패기의 팀으로 자신들을 굉장히 증명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 증명할 자리가 홈에서 그것도 챔피언들 상대로 어느 정도 주공 중에 하나인 러닝백이 부상당한 챔피언들 상대로 펼치기 좋은 무대가 이만한 무대가 있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